질문과 답변을 분할 컨셉으로 팁 인터뷰. 팁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정확했어. 서달미 역을 맡은 수지입니다. 안도산 캐릭터를 맡은 남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진평 역을 맡은 김선호입니다. 원인재 역할을 맡은 강한나입니다. 계속. 네. 오빠. 아 예, 제가. 풋풋하고 재밌었고요. 청춘들을 응원하는 따뜻한 힘이 담긴 드라마인 것 같아서 일상적인 연기 같은 것도 너무 오랜만에 해보고 싶어서 서다임이라는 캐릭터가 매력적이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숙제? 폭탄 돌리기야. 폭탄 돌리기야. 폭탄 터진다 이거. 스타트업은 제목처럼 시작과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따뜻한 휴먼 성장 드라마? 달미가 다 설명을 해서 저희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가올 혹은 지나갔던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리워하면서 볼 수 있는 청춘 코딩 로맨스입니다. 보시면 아실 거고요. 반짝일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입덕 포인트를 하나씩 좀 영업해 주신다면 파청파청합니다. 파워 청순, 파워 청량. 지적임과 섹시함을 함께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파청 말고. 그건 넘어가자. 착하고 돈 잘 벌고 차도 두 대인가 세 대 있고. 차가 많다. 네. 플렉스. 시계도 좋은 거 차고. 시계도 좋은 거 차고. 모든 걸 다 가진 영앤리치. 그냥 깔끔하게 돈으로 해결합시다. 기대한다. 눈을 안 떼. 일단 도산이는 너드미가 있습니다. 천재잖아요, 천재. 네.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라고? 아니, 이름이... 연령대를 아우르는 힘이 있거든요. 부담 없이 그들이 살아가는 걸 지켜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팁 인터뷰.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보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하시고 싶으신 모든 분들이 보시면 좋지 그럼 않을까. 그럼 기억에 남는 대사 한 마디 있을까요? 좋네요. 지금 질문 좋아요. 마이크 안 받아. 네, 안 받네요. 네. 터진다 이거. Nope. 시청자분들께 어필할 달미만의 매력 포인트. 일단 달미는 러블리하고요.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네. 어떤 뛰어난 잠재력이 있어요. 어떤 잠재력? 그건 방송을 보시면 알아요. 다 죽었어. 달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질문하시나요? 네? 문제 있나요? 화가 많이 나셨는데. 혹시 귀가 아프시거나 그러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쪽 가서. 쓰러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오뚜기 스타일. 오뚜기 ST. 못할 건 뭐야? 대사 중에 좋아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귀를 쓰고 그렇게 만들었거든. 다음 질문 있어요? 도산이 대사 중에 기억나는 대사. 넌 내가 왜 좋아? 라는 대사를 좋아합니다. 스포 아닌가요? 달미한테 도산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첫사랑이고요. 그 이상으로 달미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가장 닮은 점, 다른 점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한 매력 포인트 세 가지가. 다른 점은?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다른 점이 없다. 이미 너무 달미가 들어와 있네요, 지금. 달미의 가장 큰 한방이 있다면? 뛰어난 잠재력. 세상을 바꿀 CEO. 남도산으로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남주혁이. 뒤에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도. 그럼 도산이 역할을 맡아서. 야 기대된다. 와. 내가 떠오르는 건 딱 하나 있거든. 와 기대돼. 산으로 갔다. 에이, 설마. 기대된다. 산까지 들어봐야 돼. 산뜻하다. 그래도 살렸어. 남대답하시는 분이 마이크를 잡고 제 위주여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남주혁 씨. 네 반갑습니다. 도사님만의 매력 포인트 세 가지를 뽑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딩을 잘하고요. 네, 애가 좀 순박해요. 순박하고. 네, 이뤄내겠다는 야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열정 뭐 이런. 네, 거죠? 네 열정. 네 그러면 도사님한테 몰입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나 뭐 어떻게 대본을 많이 봤다든지 어떤 부분을 많이 봤는지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공격적이시네요. 아니야. 시간 관계상 저희가 컴퓨터 조립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로?
네. 아, 원래 조립을 하거든요. 원래 할 줄 아는데 그냥 해봤지. 네. 네. 문득 생각나는 대사 한마디 있으세요? 오르골 열어봤어? 네. 그게 보시면 아십니다. 너드미의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꾸미지 않은 순수함? 그러면 수학천재 연기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과 아니 그냥 좋았던 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난 천재가 아닌데 수학천재를 하고 있다는 게 재밌어서 좋았다? 그렇죠. 진행을 되게 잘하시네요. 자, 도산 씨 본인이랑 가장 닮은 점과 다른 점 하나씩만 각각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뭔가 눈을 보고 얘기를 잘 못하는 성격이고 뭐가 있지? 뜨개질 잘하세요? 아, 뜨개질을 못해요. 제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도산이한테 또 체크가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네. 어떤 의미죠? 코딩 한 줄 같은 의미죠. 어렵네요.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세요. 진행을 되게 잘하시네요. 도산이에게 가장 큰 한방이 있다면?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 한지평 제 역할로 삼행시 하나만 지어주세요. 기대됩니다. 한! 한 번만. 지? 지평이 형이랑. 야, 이거 봐라. 평! 평양냉면 먹고 싶다. 평양냉면 먹고 싶다. 아, 평냉면 좋아하세요? 아, 네. 저는 뭐 좋아하는 편입니다. 곧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분들 기다려주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평이만의 매력 포인트. 아, 일단 어떤 걸까요? 돈. 돈이 많고요. 차가 두 대 이상 되고요. 집. 다 돈이네요. 투자 천재입니다. 시계가 차 집값이잖아요. 아, 저 대답할 기회 좀 주세요. 아, 대답할 기회 좀 주세요. 이렇게 몰입하기 위해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요? 차. 일단 차가 있고요. 외형적인 것부터 내적인 것까지 다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건 작품을 통해서 지켜봐 주세요. 자, 여기서 팁앤터뷰 유일한 경험자신데 조언을 부탁드려요. 저희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요? 아주 굉장히 훌륭하게 하고 있다. 방금 약간 기계적인. 아니 근데 솔직히 내가 누굴 평가해. 다들 지금 할 수 없으니.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 지금 문득 생각나는 지평의 대사 있다면? 감정 좀 잡고. 당신들 돈 필요하잖아. 그냥 깔끔하게 돈으로 해결합시다. 역시 돈. 능글미와 순딩미를 오간다고 하는데 본인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나요? 아, 저는 능글맞은 게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한 장면 한 장면 재밌다고 생각이 돼서. 본인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링은? 올백 정장.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색으로. 그렇죠. 머리도요? 아, 생각을 해봤어요. 머리도 하고 싶었는데 머리는 뺄게요. 지평에게 독설이란? 현실을 인지하게 해주는 조언이죠. 닮은 점 그리고 다른 점 하나씩만. 지평이가 생각보다 청소기를 돌리시네? 굉장히 정이 많고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하고 그걸 그리워해요. 그런 점들이 저랑 좀 순진하고 이런 것들이 좀 닮은 것 같고 팩트를 너무 냉정하게 전달하죠. 그런 것들이 상처 주는 게 저랑은 조금 다른. 저는 그런 거 어려워하거든요. 지평의 가장 큰 한방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천재적인 투자 능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죠? 봐주세요. 어필할 인재만의 매력 포인트 세 가지를. 똑똑하고요. 능력이 있고 멋있습니다.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나요? 실제 그런 CEO들의 강연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 문득 생각나는 대사가 있나요? 지분 없는 CEO는 씹던 껌만 못하다는 거.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쇼컷이 인재랑 잘 어울리는데. 아, 단발이요. 커트를 결심한 네. 이유가 있을까요? 리셋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어떻게 보면 좀 인재의 결단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르게 되었습니다. 인재는 친구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없어요.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나름 누구랑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달미랑 가장 친하지 않나. 그래도 맞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인재랑 본인이랑 가장 닮은 점과 다른 점 하나씩만. 닮은 점이 자세가 굉장히 인재도 그렇고 저도 약간 꼿꼿한 편이라는 거. 그거 완전 인정. 그 척추가 곧다는 게. 좀 필라테스를 한번 해보세요. 좀 많은데 다른 게. 구수함. 구수하지 않아요. 그죠? 인재는 좀 구수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인재에게 닮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저희 둘은 굉장히 끈적끈적한 그런 사이입니다. 네. 구수하다. 그래. 서닮이로 삼행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쪽에서. 나는 많은데? 아니. 서풍이 불어오는 거야. 서글픈 날들이 많을 겁니다. 날. 아니 잠깐. 제가 좀 성격이 조급해요. 다시 할게요. 서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자, 그럼 서 하면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서. 서글픈 날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달콤한 날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어호. 미.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모든 청춘들을 응원합니다. 스타트! 화이팅! 와~ 와~ 되게 다양한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TV 인터뷰가 CBN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이렇게 분위기 좋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소소하고 재밌는 그런 드라마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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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 드라마 또 재밌게 홍보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TVN 토이 드라마 스타트업 10월에 만나요. 만나요.